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구원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한 답은 아니에요. 굉장히 예, 어, 깊은 깊은 말씀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 어, 어, 저주를 받은 인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이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데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은 칭의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그 로마스 1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울 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받았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끔튼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빌리포스에서 사용하죠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말은 구원이 진행형이죠 과거형에서 진행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무리 성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의적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화라고 하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이른다. 주와 같아지는, 주를 면전해서 대하는, 우리의 자신의 삶이 영화롭게 빚어지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과거적인 부분이 있고, 현재적인 부분이 있고, 미래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할때그 구원은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적 천국으로만 이제 기결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미래의 천국에 가기 이전에 오늘의 삶또 죄인이 어, 의인이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신분의 변화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어, 천국의 미래 가는 그 정도 또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 미래적 천국도 있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천국. 이것이 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복음으로 얻은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게서도 우리 주님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죠. 이 태어남,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력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생명의 신비라는 건참 놀라운 것이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성화의 얘기고 결국은 성숙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 수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근데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리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어, 그러니까 완전의 개념." 완벽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온전이라는 단어는 주로 뭐 추어, 성숙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그산상순 마태홍 5장과 6장과 7장의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 가는 삶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골로스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도 완전한 자를 세우는또 오늘 이 본문에서 자주 띄는 단어가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여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표를 씁니다. 이 성숙의 문제입니다. 이 성화, 성숙에 관한 문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성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의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점점 버려가는. 우리 아이들도 클때 보면 애띤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애뗀 모습들이 벗어나죠. 근데 외형만 아니고 행동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면서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요소또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표현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것또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이 잘안 서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탕 하나만 주어도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분별력이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바뀌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을, 말이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오락거락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참과 거짓의 분밀이 잘안 되는, 오늘 우리 시대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도죠. 오늘 시대를 미혹의 시대다. 오늘 어쩌면 21세기에 가장 큰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것은 거짓의 시대다. 자칫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미혹은 뭘까요? 단순히 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업이 망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시대의 거짓을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설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다른 걸 아무리 가져와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때는 진리인 것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이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 진리를 계속 들여다보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공부하면 저절로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잘 얘기하잖아요. 위조 지폐를 이게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하루 종일 뭐만 만진다고요? 진짜 지폐만 만진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는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만 계속 하루 종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만졌기 때문에 가짜가 딱 하면 잡히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바른 기준이 생기고 바른 기준이 생겨야 혼란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교훈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깊어질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성숙은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갈때 바로 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을 통하여 지혜로움이 생기고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선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움이 없이 그냥 나이 만들면 고집만 늘어나는 것이지 삶이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은 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력, 그 사려 깊음, 그 신중한 태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일을 하는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삶이 부여해지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돈을 지금 막 주면 그 아이가 삶이 부여해집니까? 사고를 치잖아요. 로또가 그 얘기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보니까 다 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주어졌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숙함에 이르는.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늘 요동치는 모습,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늘 파도가 요동치는 바닷물 길이 계속 요동치는 것처럼, 어린 아이는 언제나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잘못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해 동안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더 높아져서 바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정말 요동치는 영향을 받는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숙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다. 사실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하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가 먹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아기는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엄마 젖 외에는 못 먹습니다. 이유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점만 먹어야 되는 거죠. 점만 먹는 단계는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먹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화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삶의 품격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길은 이 먹는 것, 성화는 먹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적 성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뭘로 규결됩니까? 소화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어서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냐? 소화 능력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것이라도 소화를 못 해내면 먹여도 탈이 나고 말잖아요. 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소화, 소화, 소화 능력입니다. 자, 성숙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웬만한 것을 다 소화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성숙의 단계는 말씀의 섭취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된다는 말은 말씀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잠이 왔어요. 물론, 잠재우는 설교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오분 예, 배가 딱, 설교가 시작될 때주는 거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 설, 청중의 문제.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주는 거는 설교자 문제라고. 지금 지금 한 한참 지났는데 주무시는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저, 전혀 그분 탓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면 그건 뭐예요? 섭취가 되고 있는 거죠.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소화를 못 해낸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못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막바로 빠져나가니까 하나도 걸리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줘도 다 지나가 보는 거예요. 다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어져야 흡수가 되고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그,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놓아서 또 역사적인 갭이 있고, 그 문화적인 갭이 있고, 언어적인 갭이 있고, 많은 것들을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와, 와다,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한 신자로 이루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단단한 말,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돼니 성경에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성숙한 신자들은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는 것입니다. 골고루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성경 줄을 잘 꺼시죠? 줄 꺼놓은 것만 다 모으면 내가 복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냥 거기에는, 요한는이0편 23편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요한는 나의 목적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거 다줄거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선지서를 잘안 읽어요 여러분 소선지서 굉장히 신랄하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같은 거그 시대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고 날카롭게 파헤치는 이 소선지서 안 다루거든요 안 읽거든요 그줄거 놓은 거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라, 이것을 왜잘 말씀을 안 받아요? 딱딱한 걸 받지 않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하면 다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먹는 것과 어린아이의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골고루 골고루 읽기를 원하시고요. 골고루 골고루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데는 내가 불편한 말씀들, 내가 대하기 거북한 말씀들, 내가 듣기는 거북하고 거끄러운 말씀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몸살을 하고 신음소리가 나게 하는 말씀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실 다니엘스가 그래요. 새벽에 다니엘스. 작년에 제가 말라기서 했는데요. 좀더 다른 걸좀 해도 되는데, 너무 이런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라 다니엘스를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그 새벽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죠. 간정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리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초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스 6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부리라는 거예요. 미성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초보에선 늘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유치원을 계속 10년씩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반장은 하는데, 유치원에. 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이는, 기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권도 도장에 10년을 다녔으면 아직도 초보여서는 안 되죠. 발차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피아노 학원을 20년 다녔다면 도레미 도레미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초보를 벗고 성숙의 단계로. 영적 세계는 끝이 없어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비경이 일어나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구하면 응답받는 단순 논리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세계만 해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깊은 기도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E. 엠바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나 A.W. 토저의 그런 기도나 그런 기도에 관한 책만 해도요, 얼마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초기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초보에만 머물러 초보자 양 교본을 가지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려야 고수의 세계로 가는 거고, 영적 비경에 들어가는 거죠요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울고, 불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뭐, 토라지고, 그건 어제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주변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초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될이유로뭘까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범사에 참 이것은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얘기하는지 이런 성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내가 깊어졌어도 아무리 성숙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고 멈출 수 있습니까? 나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죠 오늘 얘기해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라는 뭘까요? 사랑에 있어서도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할 만큼 했어? 안 돼요 사랑의 기준은, 목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에요 우리의 참음, 인내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만큼 했어. 나이 정도 했으면 다 했어. 아니에요. 희생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절대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을까? 항상 그리스도여야 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숙할 수가 있어요? 시브리스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봐라. 보자 그랬어. 시브리스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 여기 중요한 두 단어를 히브리스는 우리 가르쳐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계속 미워하면서 바라보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 옛날 시대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날마다 일을 갈며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초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집중, 집중력, 바라보는 것.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산만함, 집중력이 없어요. 늘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를 끄는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집중력이 없어요. 말씀에 보다가도 그냥 금방 그냥 뭐 그냥 그만둬버리고, 연초에 뭐 큐티집 사서 막 일을 악물고 했는데 작심삼일 며칠 지나면 이, 이게 어디 갔는지가 없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지그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불가능 여러분, 영적 집중이 없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성경 본문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 뒤를 통하여 묵상한 누구, 무슨 묵상입니까? 말씀의 묵상이지만, 말씀의 묵상이란 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네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그리스도가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 사랑하다가 말고 사랑하다가 그냥 때려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을 배반하는 가른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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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최후의 만찬의 스상까지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마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느니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상의 하루 첫 부분에 기도로부터 시작하신 주님.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마태음 26장 52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적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힘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언제나 십자가였다 십자가의 방식 내가 죽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실 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당신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게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흥분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가장 탁월한 삶이고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성숙에 이른 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어느날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모델은 없습니다. 자, 성숙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며가 아니에요. 이 하며와 하여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종속절이에요.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되어줘야 돼요. 온전하여,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온 봉사의 일도 온전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공동체의 봉사의 일을 성숙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나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누군가로부터 나이가 도움을 받는 끊임없는 소비적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그냥 베이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먹고 하루 종일 우유 먹고 응하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 상태로만 계속 있는다면, 그, 살아남을 부모가 없을 거야, 아마. 살아남을 부모가 없어. 자라니까, 자라니까. 그, 어느 날 보면, 이, 그냥, 안고, 그냥, 네, 이게, 그냥, 끝도 없이 돌봐야 되는데, 어느 날 이게 크더니, 엄마 가방을 들어주네. 야,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키워야지. 근데 계속 내가 이 안고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이, 이 성도가 교회죠. 그 성도가 온전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어서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게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을 돕는, 그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성숙을 도와주는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이 봉사, 저 봉사 많이 하겠지만 정말 교회를 세우는 가장 핵심은 오늘 이십2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성숙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성숙한 길로 이끌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결국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만약에 교인들이 다 성숙해져 버리면 목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런 날이 안 오니까 목사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불필요한 이슈로 시간을 다 버립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 버려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 시간을 다 보내 시험든 사람 달래다가 세월 다 보내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딴거 하다가 다 몰려. 자라지 않은 어린 아이들로만 남아 있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문제만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됩니다. 1 5장 요한복음 1 5장 사절을 보니까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삶의 열매. 성숙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고 세월이 흐른다는 말은 주님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절로 주님 안에 있던 주님과 함께했던 내 삶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게 열매고 그게 성숙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그냥 흐르는 세월 속에 속절없이 내가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이제 나 홀로가 아니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의 질량은 높아진 것이고 우리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성숙함에 이르러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요.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풍성이 얻게 하랍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풍성해,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에 이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많은 실수와 고통들은 사실은 미성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내 네, 넘어지고 깨지고 내 네, 사고치고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시음이 안 들어요. 왜?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하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 아이들이 형제간끼리 늘 싸웁니까? 두 놈이 내 네, 싸워요. 왜 싸워죠? 둘다 유치하니까. 싸움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한 명이 좀더 커야 돼요. 한 놈이 좀더 커야 싸움이 없어져. 여러분, 내가 아직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고 누가 한마디 한 것이 걸려 시험에 든다면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저는 제가 목표하는 동안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만.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은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른이 되면요, 웬만한 것은 다 소화가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을 당해도 해석의 능력이 탁월해요. 성경적 해석,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돼요. 어릴 때는 분노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을 하지만 성숙해 이러면 다 이해가 돼요. 담아내는 용량이. 커진 거예요 이전에는 수용력이 작았기 때문에 받아주지 소화가 안돼왜 원수가 많습니까? 갑자기 원수가 많아진 게 아니고요 내가 품어낼 용량이 작아지니까 왼수들이 많아진 거예요 짜증을 많이 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편이라면 내가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 이기적인 거죠 이런 성숙하면 원수까지도 품어냅니다 미워함보다 극리력 있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갈수록 점점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의 소재도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비슷하니까, 체급이 비슷하니까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급 차이가 나면 안 싸워요. 여러분, 아이와 아버지가 싸웁니까?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애하고? 아이가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지면 우니까.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근데 못난 아버지는 끝내 또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또막 야단이에요. 아빠가 져주지. 여러분 성숙하면요 많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끙끙대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세계에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보이면 덜추워내고 비난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하면요 비난이 아니라 책임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죠 자신이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만 하는 사람은 어린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거예요. 문제를 탓하는 것도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면 사랑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게있었니다 영적으로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요란하고요 유치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로 파벌을 만들고요 파벌을 만드는 게다 그게 유치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작에 기가 막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만하지 무례히 한채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교회가 유치한 사랑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세미나 하지 않아도요 따로 안 해도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부부 관계가 저절로 좋아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분이겠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을 향해 안 가면 성숙에 도달하지 않으면요 세미나 아무리 갔다 와도요 약발 한달안 가요 또 싸워요 그러면 또 세미나 가야 돼요 부부 세미나 행복 세미나 또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안 배워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내 주장이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숙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성숙하면 삶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그 삶이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풀려지고, 이제 칠리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스펀지에 물을 꽉,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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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로 내가 꽉 차있으면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복복 우리가 하지만 이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숙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복을 아무리 줘도 감당할 수 없으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 만큼 당기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돈을 큰 돈을 쥐어 주면 안 되잖아요. 왜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얼마를 가지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거죠.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축구선수가 공을 잘 차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고을고이고다 손흥민 같이 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것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란 말은 이제는 성경에 들었던 얘기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단계로 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해 동안 이 성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요. 우리의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이 점점 어서져가고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그 시절을 다 벗어내고 점점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아이가 성숙하면 아버지와 뭐다 같이 대화를 나누죠. 어떤 데는 아버지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진정한 효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자아중심적인그 세계에 빠져있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내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성숙을 향해 달려가시고요.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월에 글맞는 실력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목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힘쓸 때, 어느 날 기가 막히게 아름다움, 그리고 멋진, 풍성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